하루 우리 상환이 엄마의 얘기를 참 저는 매번 들어도 재밌어. 이게 여러분 말씀하시기를 그 아이를 데리고 바닷가 집 앞에서 걷고 스트레칭하고 고기도 안사 먹이고 뭐만 먹이고 풀만 먹이고 예 현미밥하고 풀만 먹이고 그 나가서 그렇게 주위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엄마 저거 미친년 아니에요? 그렇죠? 병원에도 안 데려가고 미쳤어. 그런데 그 미친 짓을 할수 있는 뭐예요? 그게 믿음이야. 아시겠죠? 네. 그만큼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유전자가 뜻에 반응할 때 결국 조건반사적으로 반응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 조건반사가 제일 강하게 일어날 때가 언제예요? 자, 우리 파블로 박사의 개. 개가 확실하게 뭐예요? 믿으면 이제는 종 칠 필요도 없어도 침이 막 나와. 엔돌핀이 막 생산돼. 그리고 T세포 유전자도 막 켜져. 그게 믿음의 힘이에요, 여러분. 예. 이게 믿음이 없으면은 그 미친 짓을 할 수가 없어. 미친 짓을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이제 이 스트레칭이란 것이 건강에 이렇게 좋은 거구나. 아무리 제가 의학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다시 스트레칭에 대하여 공부를 해보고, 야, 이건 꼭 해야 되겠다라고 믿으면 그 믿음이 확실하면 나도 해요, 안 해요? 나도 해요. 근데 이제 그 우리 제가 딸이 둘이 있었습니다. 딸이 이제 뭐그 당시에 제가 스트레칭을 처음 이렇게 깨달았을 때 우리 큰 딸이 8살이었고 그다음에 둘째 딸이 7살이고 연년생이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 아이 엄마가 없었기 때문에 엄마는 한국으로 가버렸어. 근데 이제 그 애들 옷을 사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제가 백화점으로 시내로 나가서 백화점을 데리고 가는데 그 아이들 데리고 옷을 고른다는 것이 도저히 전 못하겠어요. 네. 왜냐면 이것들이 이거 해보고 생각을 결정을 못하는 거야. 그, 전 옆에서 그 보고 있으면 답답해 죽겠어. 그리고 내가 사라는 건 절대로 안 사. 그러니까 같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 그러면 이제 미리 약속을 합니다. 2시간 후에 여기 분수대로 와라. 그래서 이제 저는 분수대 가서 이제 스트레칭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딸들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그래, 2시간 후에 분수대에서 만나자. 그러면 우리 딸들이 저보고 하는 말, 아빠 스트레칭 하지 마. 왜? 자기 애들이 창피해야 되는 거야. 자기들이 스트레칭 하는 것도 아니고 스트레칭은 내가 하는데
자기들하고 뚝 떨어져 보이지도 않는 곳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아빠가 스트레칭 하는 걸 생각만 해도 자기들이 쑥스럽다는 거야. 하, 제가 그때, 야, 그러네. 이 쑥스럽다는 게 이게 아주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 아니, 아빠는 분수대 옆에서 스트레칭 하는데, 자기들이 쑥스러워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렇잖아. 아무도, 그 분수대 옆에서 스트레칭 하는 삐쩍 마른 사나이가 자기들 아빠라는 걸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그러나, 무조건 하고 쑥스럽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이 쑥이라는 것이 뉴 스타트의 적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래, 내가 아무리 여기서 강의를 열심히 해도, 이 강의를 듣고 내가 아무리 확신을 가져도, 그렇구나, 맞다, 라고 해도, 이 쑥이라는 것을 극복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 따라서 내가 행동으로 선택하는, 그렇죠. 그게 그 선택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결정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쑥. 그래서 오늘은 쑥을 극복하자. 우리 상환이 엄마처럼 쑥을 극복하자. 우리 준우 씨가 여기 와서 이 가잖아. 한데 옆에서 이렇게 표정을 보면 참 쑥이 많아. 자기는 이제 힘껏 해보려 그러는데 아직도 뭔가 쑥스러워. 아시겠죠? 그 이 쑥이 확 터져버려야 돼. 쑥이고 뭐고 상관없어. 나는 이거 할 거야. 이거를 우리 아주 쉬운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배째라. 배째라. 이 배째라가 돼야 돼요. 배째라하고 또 비슷하게 통하는 말이 있어요. 배째라 째라. 그 노래 가사에 그런 가사 있죠. 캐세라 세라. 캐세라 세라도 될 대로 되라는 거예요. 상관없어. 배째라 째라. 그 아주 중요한 결단을 내릴 때는 이 배째라 째라. 이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이 길이 내가 갈 길이다. 라고 뭐예요? 확실한 그런 믿음이 있을 때는 배째라가 돼. 근데 결국은 갑돌이와 갑순이도 뭐가 안 된 거예요? 마음뿐이에요. 배째라를 못 한 거야. 직접 가서 뭐예요? 사랑합니다. 갑순 씨, 그걸 못한 거야. 그 말 한마디를. 그래서 저는 그 이제 뉴스타트를 통해서 이렇게 뉴스타트를 가르치고 내 자신부터 내 과거를 돌이켜 보면 배째라의 순간이 있었던 거야. 그 순간이 나를 오늘의 나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배째라의 순간이 꼭 필요하다. 어떤 중요한 결과를 성취해내기 위하여는. 예. 그래가지고 저는 이 젊은 마누라도 얻었다니까요. 예. 왜 배째라 했어? 화이팅!
화이팅! 하, 내 마음뿐이면 뭐해, 그렇죠? 마음뿐이면 이 사람 벌써 다른 사람하고 결혼했지. 예. 그래서 제가 뱉어라 하고 여러분 19살 차이에요. 예. 우리 동서는 저보고 뭐라 그런지 알아요? 형님은 날강도요. 참 우리 집 사람도 대단해요. 그렇죠? 그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그 나이가 그렇게 많은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절대로 안 된다. 뭐라 그랬게? 죽어도 할 거라고. 배째라. 그거 해놓으니까 얼마나 좋아 지금. 여러분, 배째라 하고 병이 탁 나보세요. 얼마나 좋아. 근데 이게 배째라가 안 되면 병도 안 나고 아무것도 안 돼. 강의는 듣고, 그래, 참 강의 좋았어. 이래 놓고도 내 유전자 차원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배째라 한 얘기를 지금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진짜로 배째라를 해봐야 돼. 배째라 이걸 해보면요, 실제로 내가 배째라를 해보면 그 배째라를 하기 전까지는 내가 완전히 쑥스러움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아무것도 아닌 쑥인데, 이게 그 쑥스럽다는 것이 왜 그렇게 나를 철저히 지배를 했는지. 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기 두 아가씨 나와서, 이것도 이 아가씨들 차원에서는 배째라야. 근데 해보니까 뭐예요? 해보니까 더 좋아. 해보니까 결과가 완전히 달라. 자신감이 붙어. 여러분. 근데 이제 사람들은 앉아가지고, 저 아가씨들은 어떻게 됐냐, 저거? 쑥의 차원에서 생각하고. 근데 이 아가씨들은 쑥의 차원을 뭐요? 극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준우 씨도 지금 본래 성격이 굉장히 생기기도 그렇게 생겼어, 그렇죠? 그다 한번 자, 저기 배째라의 챔피언이 한 분 와 계세요. 저기 우리 장 사장님. 예. 네. 저분이 뉴스타트에 오시게 된 이유가 바로 상환이 엄마를 만났어요. 딱 상환이 엄마 얘기를 딱 들어보더니, 맞다, 이거야, 이거는. 정말, 글쎄요, 여러분, 쑥과의 전쟁에서 배째라로 이길 수 있는 확실한 길을 한번. 결국 이게 뭐예요? 선택이에요. 그렇죠? 지금 계속 선택의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자, 저는 이제 만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만주에서 태어나자 제가 43년인데 1945년 8월 15일 바로 광복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두 살 조금 지났을 때 제가 5월생이고 이제 2년 지나서 1945년 8월 15일 그 일본 천황이 항복을 했어요.
해방이야.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한국도 해방을 했지만은 누구도 같이 해방을 했어요. 중국도. 중국도 만주 지역은 일본이 정복하고 있었어요. 응. 그래서 만주, 그에 이제 일본의 새로운 수도를 건설했어요. 그래서 일본은 한국을 먹고 서울에다가 경성이라는 수도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만주를 정복하고 신경, 새로운 수도.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에는 경성제국대학. 그거 다 일본이 세운 대학이요. 그리고 이제 그 만주에는 뭐예요? 신경제국대학.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신경제국대학을 나왔어. 그래서 제가 이제 만주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당시에 뭐예요? 저는 태어날 때는 일본 국민으로 태어난 거예요. 일본 사람이 제가 본래. 그래가지고 일본 이름이 다 있었다니까. 그런데 이제 해방이 탁 되니까 갑자기 뭐 우리는 한국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그 만주 그 지역에 비점령국으로서 학대를 당하고 있던 만주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일본 놈의 새끼들 다 죽여. 그러니까 우리도 뭐 우리는 한국 사람이 이래봐 소용없어. 그러니까 우리도 일본 사람들하고 같이 도망가야 돼. 무시무시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죽을 뻔한 고비를, 아주 처참한 고비를 그렇게 넘기는 동안에 이 어린 두 살하고 3개월밖에 안 된 상구는 무지무지한 스트레스를 겪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부산까지 도착을 딱 해보니까 이 상구는 그렇게 건강하고 잘 웃고 그러던 상구가 어떻게 되냐면 모든 게 무서운 거야. 네. 이렇게 돼버렸어, 애가. 그럼, 꼼짝도 못하고, 숨도 잘 못 쉬고. 그러니까, 밥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유전자 다 꺼져버린 거야. 정말 그 유전자 꺼진다는 것은 무서운 상황이에요. 근데 소화가 안 되죠. 왜? 장이나 위장에 있는 그 소화 물질을 생산해서 먹은 음식을 소화되게 하는 물질이 생산이 안 되니까. 그 맨날 배가 아프고, 저는 맨날, 어릴 때 맨날 배 아팠어. 배 아프고 설사하고. 그러니까 기운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요, 저는, 한 30대 후반까지도, 결국 뉴스타트 할 때까지, 아무리 더운 여름이라도, 이 배를 덮고 자야 돼. 배를 노출시키고 자면, 그냥 설사해버리는 거야. 이거는 뭐, 제가 의사가 됐지만,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야. 이제는 뭐, 배때기 다 내놓고 자도 돼. 예, 예, 알겠죠. 저는,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도저히 얘는 참 힘드네. 그리고, 막, 항상 신경이 예민해져가지고, 그 두려움이 갑자기 무서워, 벌벌 떨리고 막 그랬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사랑이를 참 사랑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랑이가 손에 겁쟁이야. 그 옛날 나 같아.
왜 자식이 왜 이렇게 급증이 됐냐면, 우리가 진돗개 네 마리를 가져왔거든. 그래서 네 마리를 키워보고, 그 중에 제일 쓸만한 놈, 멋있는 놈, 강한 놈 고르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키워보니까, 진돗개들이요, 어릴 때 이 서열 싸움이란 걸 하는데 무자비하게 합니다. 그 쬐끄만 놈들이 막, 자기 서열을 높이려고, 피 터지게 싸워요. 근데 우리 사랑이는 가만 보니까 싸울 줄을 몰라. 그 맨날 바닥에 깔려서 맨날 물리고 맨날 깨갱깽, 뭐. 그 제가 그 보니까 어릴 때 나 같아. 영 제일 쪼다야. 응. 아, 진돗개들 어릴 때도 용맹합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이게, 우리 센터, 이 안에, 이 테두리 안에서는 개를 키운다는 게 있을 수가 없어. 막 짖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고양이 지나가면 막, 콕콕 하고, 막, 예.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 다 뭐예요. 개 키울 생각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분양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랑이는 맨날 얻어 터지고 물리고 하니까 유전자 켜질 시간이 없어. 그래서 우리 사랑이 보면요, 특징이 있어요. 아무리 제가 오래간만에 이렇게 사랑아, 잘 있었냐고 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데요, 이게 눈을 잘 못 맞춥니다. 자꾸 이렇게 눈을 깔아요.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이 진돗개들은 서열 높은 놈한테 낮은 놈은 어떻게 눈 깔아야 돼요. 왜 조폭들 그러잖아요. 눈 깔아, 새끼야. 다 그러잖아요. 안 깔면 그냥 물린다고. 그런 게요. 그러니까 유전자도 어떻게 다 꺼지고, 이제 맨날 빌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뭐, 모낭염인가, 뭐, 골치 아픈 개 피부병이 있어. 걸려가지고, 막, 이거 안 낫는데요, 평생. 그래서 뭐, 어떤 데 나빠지면, 뭐, 개 털을 다 밀어야 된다, 온몸에 개 털을. 그리고 뭐, 약을 처발르고, 그래도 뉴 스타트를 하면 될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모낭 다 놔버렸어. 네. 결국 뉴 스타트로 이제 승리를 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사랑이는 분양한다 그래도 사람들이 가져갈 생각을 안 해. 왜 피부 털 빠져가지고, 이거 뭐, 맨날 걸고 사고 이러니까. 그걸 누가 가져가? 그래서, 그래. 뉴 스타트 정신으로. 응? 내가, 잘난 놈을 사랑하기보다는 뭐요? 못난 놈을 더 사랑하자. 그게 무조건적 사랑이지. 그래서 그거를 내가 한번 실천도 해볼 겸, 저는 아주 멋진 놈만 이제 한놈 골라가지고 키울 생각을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제일 빙신 같은 놈이 걸렸어. 근데 참 잘했다 싶어요. 그래서 이제 왜이 자식이 어릴 때 그렇게 동료들로부터 학대당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그 상처들을 어떻게. 그래서 막이 녀석은 나중에는 막 이렇게 혼자 놔도 막 물어뜯고 그막이저 데크 있잖아요. 그 물어뜯 다 물어뜯고. 근데 제가 다 사랑해줘. 이제 물어뜯는 거 없어. 마음이 많이 두드러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뉴 스타트를 사랑이를 통해서도 또다시 더 깊이 배운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자,
그렇게 되니까 저는 어릴 때 어린 상구는 잠도 못 자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네 살 다섯 살짜리가 불면증이야. 예. 네. 그래가지고 잠이 안 들어가. 왜 잠이 안 들어요? 멜라토닌 유전자 꺼져가지고 안 켜지는 거야. 멜라토닌이 생산이 돼야만 잠이 들 텐데. 그러니까 맨날 맨날 두렵고 뭐 이러니까 맨날 신경은 곤두서 있고 그러면 그 어릴 때만 그 맥박수가 굉장히 빨랐어요. 이게 제 몸 보통 뭐 110번 막 이랬어. 그 평생 그렇게 맥박수가 그대로 살았더라면 벌써 죽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맥박수가 얼마나 하지? 얼마인지 아세요? 54. 완전히 다 이 마음 상태가 달라지니까. 그러면서 편안한 마음, 조용한 마음. 그게 이제 뭐가 생겨서 그래? 마음 속에 믿음이 생겨서 그래. 그래서 이 믿음이란 것은 여러분 공짜로 받는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나도 저런 믿음을 가지고 싶다 하면 꼭 여러분이 여기 남지 못하시더라도 2부 세미나에서 하나님이라는 분은 정말 어떤 분이냐?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거를 자꾸 배워서 그 무조건적 사랑이 내 마음속에 쌓이면 믿습니다. 뭐 이렇게 노력할 필요도 없이 뭐요? 아, 하나님은 나를 이런 식으로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에 벌써 뭐요? 믿음이 생겨 있어.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시는 선물이다. 자, 그래가지고 맨날 잘 때만 되면요, 100을 거꾸로 써야 돼. 100, 99, 98, 97. 그러다가 자야 돼.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어릴 때. 자. 그래가지고, 맨날 이 유전자가 꺼져 있고,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맨날, 뭐, 100일 해, 맨날 감기 걸리고, 맨날 아프다가 볼일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무슨 아프면, 뭐, 한 달 정도는 학교, 결석하는 건 뭐 예사였어.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아프다가 학교를 가보면 다 너무너무 낯설어. 선생님도 낯설고. 그래서 나 꼭 전학 온 기분. 그렇게 살던 사람이었어.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모든 것이 불안하고 그다음에 모든 것이 이제 불안하고 이렇게 두려웠어. 뭐까지도 두려웠냐면 선생님이 출석을 불러도 대답을 크게 못하는 거야. 다른 친구들은 뭐냐, 네, 기집애들 뜨게 그러고 하는데 이상구 하면 이상구 왔어? 소리를 좀 크게 내. 그런 애였어. 그런 애가 사람 앞에 뭐 방송을 하고 뭐 강의를 어떻게 해? 여러분, 이게 제가 강력한 배째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변해 있는 거예요. 그 어릴 때. 그동안에 여러분 배째라의 선택이 이제 단계적으로 있었지만 그때 초등학교 시절에 그때 이제 중학교까지 왔구나. 초등학교에서는
이제 제가 변화를 못했어요. 중학교 2학년이 됐어. 2학년이 됐는데, 그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임상욱 선생님이라고 수학 선생님이었는데, 그 우리 학교 전체에서 짱이에서 몸짱, 얼짱, 덩치도 좋고 얼굴도 잘 생겼고 사나이답게 생겼어. 그래서 이제 이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번 우리 집에 가정 방문을 하셨다가 우리 어머니의 동생 이모를 본 거야. 그래서 그 이모님이 아주 이뻐요. 그러고 난 뒤부터 이 이상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한번 이모에게 뭐요 점수를 따려고 이제 저한테 잘해주는 거야. 이때까지 선생님들이 저한테 뭐 잘해줄 수가 없었어. 왜 맨날 구석에 박혀서 맨날 아프고 뭐 그러니까 구석에 박혀서 뭐 혼자 맨날 있다가 집에 가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담임 선생님 보니까 이 자식이 기가 없어. 그렇죠? 기가 팍 죽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상구의 키를 좀 살려주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담임선생님 하루는 반장, 부반장을 뽑는 날인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너희들이 투표로 반장 한 명, 부반장 한 명을 뽑아라. 사실 부반장이라는 것은 있으나 마나 안 해요. 그렇죠. 그까진 좋았는데, 담임 선생님이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내가 특별히 부반장을 한 사람도 제2부반장을 담임 선생 직권으로 임명을 하겠다. 그래서 전 다 부반장 뭐 본래부터 뭐예요? 있으나 마나인데 뭐를 부반장을 또 한 사람을 더 뽑겠다는 거냐? 그 참 이상하다. 그러고 있었어. 그래서 이제 뽑았어. 뽑고 이제 담임선생님 하는 말이 제2부반장을 발표한다. 이상구, 내가 제2부반장이래. 아니 출석 부를 때 대답도 잘 못하는 놈을 제2부반장이라 다리가 후들후들후들. 그래가지고 이제 반장 부반장 나와서 이제 당선 소감을 얘기하래. 그래서 이제 반장 나가서 씩씩하게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를 뽑아주 뭐 제2부반장도 나와서 그다음에 이제 이상구 차례야. 앞으로 나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래서 저는 못합니다. 애들이 막 박장대소. 저 애들 더 잘 알죠. 저 이상구를 어떻게 부반장으로 하냐 말이야.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뭐 돼버린 거요? 완전 똥 돼버린 거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은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이상구를 길을 좀 살려놓으면 우리 이모한테도 점수도 따고, 교육적으로도 성공을 하고, 근데 이게 막 계획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거야. 저도 막 담임 선생님한테 면목이 없어. 저도 어린 마음에 알겠더라고, 뭔가. 담임선생 나를 한번 길을 좀 살려주려고. 이거 감독도 턱 씌워놓으면 또 폼 잡잖아요. 그래서 이제, 담임선생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그래. 이상구는 수업 끝나고 방과 후에 잠깐 교무실에 들렀다 가래. 현재 교무실로 갔죠. 가니까 담임선생님이 거기 얘기를 해요. 이모 얘기는 안 하지만 이제 너 바뀌어야 되잖아. 이래가지고는 안 돼. 이거 이래가지고 너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할래? 출석 부르는데 소리도 못 내고 말이야. 이러면 생활할 수가 없어. 앞으로 사회생활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돼. 반드시 변해야 돼. 변해야 된다는 건 알겠나? 저도 알죠. 그래서 나는 오늘 너 귀를 좀 살려주려고 이렇게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해봤는데 완전 실패야. 너를 다시 제2부반장으로 함할 생각 있냐? 그럼 네가 알아서 변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저도 그 말을 듣고 맞는 말이죠. 그렇죠. 변해야 돼. 이래 갖고는 안 돼. 이 이상구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 그렇죠? 여러분의 몸에 암이 생겼다는 것은 그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뭐라도 해서 뭐요? 극복해야 돼. 백제라 째라가 반드시 뭐요?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제가 여기서 아무리 여러분 보고 변해야 됩니다. 웃으세요. 노래 부르세요. 그러면 여러분 강의 듣고 짝짝짝 해놓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하는 사람은 이겨요. 그냥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맞아. 박사님 말이 맞네. 다. 동의는 해놓고, 실제로는 안 해. 왜? 뭐 때문에? 예. 네. 쑥 때문에. 쑥스럽다는 거예요. 그쵸? 쑥스럽죠? 이제부터는 쑥을 익혀야 돼.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네가 어떻게 변해야 될지 난잘 모르겠는데, 오늘부터 상구, 너는 어떻게 변해야 될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봐라.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방을 들고, 그때는 뭐 버스도 없고, 그러니까 집에 가는 시간이 한 시간 걸려. 가방 들고 터벅터벅. 변해야지. 무슨 방법이 있을까? 무슨 방법? 방법이 생각이 안 나. 그때 뉴스타트가 있었다면 뉴스타트에 오면 되는데 뉴스타트도 없었어 그때는. 어떻게 변하지? 그래서 그 방법을 좀 그때 제가 뭐 하나님이라도 믿었으면 하나님 무슨 방법을 할까요? 하고 하나님한테 물어봤으면 참 좋았겠는데. 뭐 그런 것도 없으니까 혼자서 방법이 뭘까? 이렇게 방법이 뭐가 있느냐? 나는 변해야 돼. 라고 담임 선생님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한 시간 내내 집에 도착할 때까지 방법을 찾는 마음 그 마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변해야 돼. 그 집에 다 왔는데 방법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웃으면 되겠다, 웃음. 왜? 내가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제일 부러운 것은 어떤 선생님이 들어와서 수업 중에 아주 재밌는 우스갯소리를 하잖아요. 재밌는. 그러면 애들은 막 하하하하 배꼽을 잡고 웃는데 저는 못 웃어요. 웃음이 안 나오는 거야. 응. 너무 기가 죽고 질려가지고. 그래서 내가 일단 웃을 수 있도록 해보자. 웃는 거는 사실 생각해보니까 복잡한 방법이 없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혼자서 연습하면 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됐어. 내가 웃는 연습을 오늘부터 한다. 그래서 이제 그 결심을 딱 하고 집에 들어가서 우리 집 방 두 칸이야. 한 칸은 그게 옛날 일본식 집이 돼가지고 한 칸 다다미 방, 한 칸은 이제 온돌방 이렇게. 그 온돌방에서 온 식구들이 다 자고 거기에 침실이요 식당이요 그 온돌방에 이제 부엌이 딸려 있고. 이제 그런 없던 방 다다미 방 한 칸. 거기는 뭐 그냥 누구든지 필요하면 갈 수 있는 방. 그때는 뭐 방 한 칸이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하고 이제 동생하고 세 식구가 사는데 그제 그쪽 방은 내 공부방 뭐 이렇게 돼 있었어. 그래서 이제 공부방 다다미 방에 딱 들어가서 이제 결심한 대로 실천 선택한 거야. 이제 드디어 행동으로 내 선택을 행동으로 옮겼어. 그때 이제 아주 싸구려 이렇게 거울 동그란 게 있었어요. 알루미늄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싼 거울이에요. 그래서 이제 동그란 걸 이렇게 놓고 머리도 빗고 뭐 이제 그런 건데 그 딱 이제 책상 위에 올려놓고 내가 얼굴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얼굴에 웃음기라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냥 멍청한 거야. 와, 내 얼굴이 이런 거구나. 그래가지고 자 그러면 웃어보자. 그래서 첫 번째는 소리 내서 웃을 수가 없도록 그냥 표정만 웃자. 그래서 이제 거울 대놓고 하나도 웃는 표정이 아니야. 워낙 웃음이 없었으니까 이 웃는 표정 나는 웃는 표정이라고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얼굴인지 찌그러진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해보자. 그래서 하다 보니까 야 이게 웃는 얼굴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힘껏 웃는 얼굴 최선을 다해서 웃는 얼굴 만들어 보자 해서 하니까 어떤 놈이 이런 거야. 아니 나는 방 안에 있는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웃는 거 보고 막 비웃어 왜 하는 거예요. 소리가 막 들려. 진짜 깜짝 놀랐는데 내가 미쳤나 이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창문 밖으로 와도 아무도 없고. 근데 이게 누가 보고 이렇게 나를 비웃지? 헷갈려. 여러분,
그 비웃는 놈이 누군지 아세요? 그게 악령이요. 그 악령의 이름이 쑥이야. 제가 그때 그거를, 아, 그래서 제가, 와, 그래서 제가 오기가 나더라고. 나는 이렇게 변해보려고 애를 쓴데, 이 자식은 나를 못 변하게 하는구나. 이게 누구냐? 이게 뭐냐? 그 모르겠어. 그래서 또, 하니까 또, 그래서, 그 제가,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야, 너 왜? 시끄러워, 새끼야! 그랬다고. 그래서 막, 내가 발을 굴리면서 막, 이 새끼 밟아버려야지, 그냥. 와, 그래서 막 밟았어. 비웃지 마. 그때 그 순간에 저는, 아, 나를 이렇게 지금 심리적으로 꽉 눌러서, 나를, 내 자신 나를 나타낼 수 없도록 하는 이 어떤 이 영적 에너지의 존재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 에너지가, 나쁜 영적 에너지가, 그 잡신놈의 그 힘이 나를 누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놈의 에너지가 잡신 놈들이 나를 쑥스럽게 만들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거, 겁낼 거 없어. 그래서, 이야, 예! 시그러 새끼야! 와, 그거를 3일을 했어요. 3일 후에는 이제 잡신 놈이, 예! 하는 걸, 소리가 안 나. 그때, 제가 큰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오늘의 이상구는 변하고 싶어, 안 변하고 싶어? 변하고 싶어. 근데 나는 그 변하고 싶은 상구는 계속 눌려서 숨도 못 쉬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담임 선생님이 그렇게 나를 길을 좀 살려주려고 제2부반장으로 임명을 해주고 근데 나는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그 학생들한테 창피를 당하고 그래서 난 이거 아무래도 나는 뭐요 변해야 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그리고 변하고 싶은 이상구가 드디어 깨어났어. 변하고 싶은 이상구가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느끼는 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지금 걱정이야. 이 어린 이상구가. 그런데 악령은 이 자식은 철저히 눌러놔야 된다. 바로 그 싸움을 그래서 나는 하나가 아니구나. 이상구는 한 명인데 내 속에는 뭐요? 사실에 나가 있고 진실에 나가 있는 거예요. 진실에 나는 뭐요? 변하고 싶다. 사실에 나는 뭐요? 쑥스러워. 이것의 투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다 그런 이때까지 나를 누르고 나를 눌러왔던 그런 그런 에너지가 그렇죠? 진선미에 반대되는 그것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나는 변하고 싶은 상구 쪽이야. 나는 변할 거야. 확실한 선택을 하고 막 이제 뱉자라. 비웃으려면 뭐요? 비웃어. 나는 상관없어. 나는 그래도
끝까지 변하기로 선택하고 나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 가니까 애들이, 아, 분위기가 달라졌다. 얼굴이 밝아졌다. 자식 좀 달라진 것 같아. 아, 애들이 이게 이제 변화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관심을 조금 가지고, 그 전까지는 완전히 꼬다는 보리자루죠, 그냥. 애들 관심 하나도 없었어. 자, 그리고, 이제, 그러더니, 와, 애들이 이거를 좀, 변했다는 것을 느껴주고 말을 하고 하는데 힘이 나더라고. 아, 이게 되는구나.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이제는 소리 내서 웃기. 하하하하. 하니까 또 이 잠잠하던 이 새끼가 또 후에 하는 거예요. 예.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해요. 그 투쟁. 시끄러운 새끼야. 그래가지고 또 이겼어. 포기 안 해. 그러고 일주일이 지나니까 학교에서, 야, 이 새끼 완전히 달라졌네. 하하, 웃어. 됐다. 그렇게 기분도 훨씬 좋고, 소화도 훨씬 잘 되고, 이야, 내가 이제 변하나 보다. 그러면서 잠도 잘 오기 시작하고, 여러분, 우리가 방향을 확실히 잡아야 돼. 잡고, 확실한 선택을 하면 일어나는 거야. 놀라운 일이, 그렇죠.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놀라운 일이 생겨나.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방학 때가 됐어요. 여름방학. 그 여름방학이 되면서 제가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방학 끝나고 개학을 하면 나는 우리 반에서 제일 크게 웃는 사람이 된다. 목표를 딱 세워. 그래가지고 이제 방학 때만 되면 이제 그 우리 울산에 있는 우리 큰 사과 과수원을 우리 외갓집에서 했거든요. 그 이제 사과 과수원 한가운데 서가지고 이제 소리치기죠. 야호 하고. 그때는 뭐 그전까지는 야호고 뭐 없었어. 그런데 이제 그렇게 소리치면서 이제 이제 하하하하하 웃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제 유전자가 막 켜지는 거야. 조건 반사식으로. 와,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이제, 여름방학 끝날 때쯤 목소리가 커지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우리 반에서 제일 크게 웃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 돌아와서 제가 키가 크니까 맨 뒷줄에 앉았단 말이에요. 그, 이제, 선생님이 우스갯소리를 탁 하는데, 제가, 맨 뒷줄에서, 애들이 놀래가지고, 상구 아이가, 상구. 상구가 없을 때. 와, 그 순간에 제 유전자가 팍 됐다. 이제 나는 살아갈 수 있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내가 깨달았어. 이렇게 변화를 그 쑥을 두려워하지 뭐요? 않고 정면 대결로 정면 돌파를 하면 이길 수 뭐요?
있어. 쑥이란 게 아무리 세 보여도 쑥 누르면 쑥은 쑥 들어가는 게 쑥이야. 아시겠지? 예. 예. 쑥 누르기 전까지는 쑥이 나를 지배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쑥. 쑥 누르세요. 그러면 쑥 들어가 버려. 그러면서 놀라운 해방. 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고 꼭 같습니다. 4층, 5층 빌라에 불이 붙어서, 소방관 아저씨들이 막 와서 이제 건물 쳐놓고 뛰어내리라고 그래. 그런데, 3층에 한 아가씨가 안 뛰어내려. 지금 골든 타임 얼마 안 남았어. 그래서 소방관은 아직 빨리 뛰어내리라고 지금 3분 후면 못 뛰어내린다. 그래서 마침 또 핸드폰 번호를 알아가지고 그 왜 안 뛰어내리냐고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뭐라 그러냐면 반주만 입고 있어서 못 뛴대. 그렇죠. 반츠만 입고 있으니까 뛰어내리기 힘들지. 그러니까 소방관 아저씨가 얼마나 답답해. 근데 생각이 안 나.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빨리 뛰어내리게 해야 되는데, 지금 3분 안에 뛰어내려야 되는데.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딱 1분 남았는데, 소방관 아저씨가 탁! 번쩍! 찌지직! 떠올라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지금 안 뛰면 반주도 탑니다. 그래서 이 반주 타면 큰일 아니요 이거. 그래서 그 아가씨가 그래 반주도 타면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점프해서 살아나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그 다음 날 아침에 동아일보 3면에 뭐라고 났게? 용감한 아가씨라고 났지 뭐. 반주바람에 뛰었다고 뭐 비판할 사람 있었겠어요? 그 이 쑥이란 게 웃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쑥은 간단하게 쑥 눌러서 무시하시고 쑥을 극복하고 행동의 선택을 하셔서 꼭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